자, 여러분, 이어서 159페이지 공공재개발 사업과 공공재건축 사업. 이게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정비법에 추가해서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바로 한 문제 나왔는데 올해도 출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먼저 공공재개발 사업의 정의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미 용어의 정에서 체크한 바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보면은 공공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권을 모두 갖춰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뭐냐? 일단 그 사업을 하는 주체가 공적 주체가 됩니다. 관할 시장군수 등이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이 직접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조합하고 같이 하더라도 공공 재개발 사업이 되는데, 이런 공공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공적 주체인 시장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 자금을 준비해서 들어간 만큼 공익성이 엄청 큰 사업이죠. 고로 없는 서민들의 주택을 많이 확보하도록 의무를 갑니다. 그 내용이 2번이죠. 이 공공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그 지역민에게 공급하게 되는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한, 나머지 주택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하나. 이 지분형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입니다. 이런 서민형 주택이죠. 이런 지분형 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임대대 밑으로 내려가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대로 건설 공급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중 얼마 이상을 이렇게 서민형 주택으로 지어야 되냐? 바로 50% 이상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1을 보시면은 공공재개발 사업 A정구역 지정해가지고 가로 1번.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A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십시오.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160페이지 동그라미 가로 5번, 가로 5번은 꼭 봐두셔야 되는데, 이런 정비 A정구역은 공공재개발사업 A정구역을 지정 고시하기 전에 정비 A정구역 지정 내용을 며칠 이상 주민에게 공람시켜서 의견했느냐? 14일상. 미리 공람을 해서 의견을 듣고 바로 지정 고시합니다. 이렇게 정비 사업장 중 공공 재개발 A정구역으로서 지정 고시하게 되면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행위를 못하게 규제해버립니다. 그 내용이 1-2번이죠. 1-2번은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개발사업 A정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자의 조합원을 모집 후 행위를 하는 자는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다. 허가를 받아야 되구나. 봐두시고. 그 다음에 1-3도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 A정구역 내 분양받을 건축물이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분할 동그라미치고, 이게 바로 다 지분 쪽 얘기죠. 분양받을 권리수를 늘리는 행위죠. 2번,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이거 원래 분양받을 권리 하나밖에 인정 안 됩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됐다. 전환에 동그라미쳐요. 그러면 또 분양받을 권리수를 늘리는 행위죠. 세 번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 각각 분리 소유했다. 원래 A가 그 토지하고 건축물, 토지하고 주택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분양받을 권리는 하나밖에 인정 못 받죠? 그런데 토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주택이라든 건축물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기겠다. 그때는 분양받을 권리수를 늘리는 행위가 될수 있죠? 이럴 때, 자, 이렇게 분리 소유했다. 이것도 지분적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공동택을 건축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했다. 이것도 지분 쪼개기를 한 겁니다. 이런 네 가지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자, 첫째 분할, 둘째 전환, 3번 분리 소유, 4번 증가. 이런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졌다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시도사가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전에 따로 정한 날,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날을 기준하여 분양받을 일을 산정하게 된다는 것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1-4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4, 정비구 지정고자는 정비 공공재개발 예정구의 지정고시 된 날부터 2년이 된 날까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부로 지정되지 아니했거나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그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예정구역을 해제해야 됩니다. 다만 정비구 지정고자는 이래 하나여 1년 보면서 그 예정구역 지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 즉 정비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자라고 예정했던 그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시로 몇 년에 정비구 지정고시 하자면 예정을 해제해야 되냐? 바로 2년. 다만 또 2년 그 2년 안에 지정했는데 시행자를 또 2년 안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예정구역에 대하여. 다만 이 기간은 이래 안에 몇 년 연장해서 바로 예정구역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고요. 1년. 1-5번 정비구역 지정고자는 이런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다면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하자라고 정식으로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다면 그날부터 1년이 된 날까지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았다.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된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고자는 이래 하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1-6번을 좀 보시면은 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용적률을 완화를 통해서 없는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좀 건설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가로 1번과 2번인데요. 자, 가로 1번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재개발 사업 가로 건너뛰어서 시행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 이 법적 상한 용적률이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에 있는 내용이죠. 그 법적 상한 용적률, 우리 법적 상한 용적률은 이 요약지 몇 페이지 통해서 그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냐면은 거기다가 하나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펴보실래요? 몇 페이지냐면은 50페이지예요. 그것도 50페이지 이렇게 써보세요. 그래서 50페이지 가서 보면은 이 법적 상한 용적률이란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주거적은 용적률이 최대한 얼마입니까? 500%. 상업적은 1500%, 1500. 그다음에 공업적은 400%. 이게 바로 법적 상한 용적률입니다. 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100분의 120까지 그 말은 아까 주거적이면 500%라고 했잖아요. 법적 상한 용률이. 근데 거기다 1.1을 곱하면 되는 거죠. 1.1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600%까지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이 되는 거죠. 120%. 그래서 이렇게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까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행한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 무슨 사업을 할 때요?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그런 인센티브 주겠다. 용적률을 좀 풀어주겠다 이거죠. 풀어주겠다. 그런데 풀어준 만큼 뭘 건설해서 내놔야 되냐? 가로 2번 나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에서 정비기로 정해진 용적률 뺀 용적률의 20% 이상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 떠넘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해서 인수자에게 공급을 해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수자에 따라 떠넘치 보세요. 인수자라고 하는 것은 가로 3번에 두째 줄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를 하죠. 이네들한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게 돼요. 이때 이런 국민주택 규모의 공급가격은 싸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이 고시하는
공공건설 임대대 표준 건축만 받고 팔아요. 누구한테? 인수자한테. 그리고 그 구민택규모의 주택을 그 차지하고 있는 밑에 땅, 부속토지라죠.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차량한 걸 간주해서 공짜로 땅은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에는 자기가 인수자에게 주게 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이걸 선정해서 주게 될 때 어떻게 선정해야 되냐? 공개 추천 방법을 통해서 선정해서 줘야 됩니다. 인수자에게. 자, 인수자가 이걸 넘겨받게 되는 경우 누가 우선 인수권을 주고 있느냐?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으로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이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 구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뭐 그걸 인수하더라도 관리하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시도사가. 자, 그 정도 봐두시고 남의 통과. 그 다음에 162페이지 공공재건축사업의 정의. 이미 용어 정의에서 체크했지만 역시 공공재건축사업은 재건축은 재건축사업인데 누가 그 사업을 하게 될 때 공공이란 말 쓰냐? 시행자가 시장수 등이라든가 토지주택공사 등. 이 자들이 조합과 같이 하더라도 토지주택공사 등이 조합과 공동으로 하더라도 바로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하는데, 이런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에는 바로 가로 2번. 단지 종전 후, 단지 내 종전 세대수의 160%에 해당하는 세대 이상을 건설 공급하도록 규제합니다. 세대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 없는 주택, 없는 그런 섬들의 주관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이란 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번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로 1번. 이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에는 용적률을 완화해주기 위해서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용도적을 종을 상향 조정해줍니다. 그 내용을 잘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공공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비다라고 증고시했는데, 이 땅이 제1종 전용 주거적이었다. 제1종 전용 주거적의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최단도가 100% 이하밖에 안 되죠. 근데 자, 여기 딱 이 땅이 제2종 전용 주거, 제1종 전용 주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공공 재건축사업 하겠다라고 정부를 딱 정하시면 이 땅은 종이 1종 상향 조정됩니다. 제2종 전용 주거지다라고. 그리고 제2종 전용 주거지인 땅에다 이걸 지정하면 바로 제1종 일반 주거로 올라가죠. 제1종, 제2종 전용 주거지는 용적률 최대한 150%죠. 그 다음에 제1종 일반 주거지는 200%죠. 이렇게 용적률. 용적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1종 일반 주거지에다 지정했다면, 이걸 지정했다면 제2종이 되고, 2종 일반. 2종에다 지정했다면 제3종 일반이 되죠. 그 다음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에다 지정했다면 준 주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제2종 일반 주거지는 용적률 250%가 되고요. 최단도. 3종은 300%가 되는 것이고. 준 주거지는 500% 이하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 용도적을 바로 상향 조정을 해 줍니다. 가로 1번 그것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보면 공공재건축사업 시행 시 국민택규모 주택건설을 공급해 가지고 이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도 공공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장비와 지정고시에 따라 이렇게 완화되지 용적률이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부에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40% 이상 70% 이하로 바로 쭉 넘어가서 국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해서 인수자에게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 재건축사업은 이렇게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부에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40% 이상 70%의 범위 내에서 바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 면적만큼 국민 대규모 주택을 건설해서 인수자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런데 반해서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바로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에서 정부에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에 그 조례에서 정한 비율에 해당한 면적만큼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건설해서 인수자에게 넘겨주면 되냐? 20% 이상 50% 이하 이 수치를 좀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3페이지 제4절 재건축사업이 나오는데 이 재건축사업은 정비법에서 별도로 함제가 잘 나오니까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좀 잘 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만 안전진단을 걸치게 되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자 가로 1번 보면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 시기하고 대상 나오죠. 언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있게 되는가?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도래하면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서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죠. 이때 안전진단을 누가 총대목으로 실시합니까? 위반권자. 이때 위반권이 아까 그런 시점이 들어가면 이 안전단을 실시하고요. 또 그 지역민의 동의사가 들어와서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도 실시를 해나가는데요. 그때 동의는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그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 가로 1번, 2번, 3번, 4번 보이죠? 그때 2번과 3번과 4번에서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 동의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그 단지 내에 있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하는 그 단지 내에 주택 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자의 얼마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안전나 실시 요청이 들어가면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실시해 나갈 수가 있는가?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런 안전나 실시 요청서가 들어오면 이방권자에서는 며칠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 알려주는가? 30일 꼭 알아주시고 가로 2번 만약 실시하기로 결정이 났다 그랬을 때 실시 대상 뭐냐?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이다. 공동체 아니고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다만 다섯 가지 건축물은 제외된다. 어떤 거냐? 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붕괴됐다 그래서 이방권자 하지 말라라고 인정한 것, 사용금지 났다 이방권자 하지 말라로 인정하는 것, 세 번째 지금도로 같은 기반시설 출제한 토지에 있는 건축물, 잔여 건축물 네 번째, 그 다음에 D급, E급으로 판정난 것 할 필요 없다, 제외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 들어갈 때 바로 전문기관에게 돈 주고 의뢰해서 맡기는데 그 비용은 요청에 하여 실시가 이루어졌다면 요청한 자에게도 부담케 할 수 있다라는 것. 164페이지 가로 4번 만약 안전진단 실시를 하자라고 결정했다면 누구한테 돈 주고 맡기는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기관한테 맡기죠. 첫째 안전진단 전문기관, 둘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셋째 국토안전관리원 이런 세 가지 그런 전문 기관에게 의뢰해서 돈 주고 맡깁니다. 이렇게 이네들이 의뢰받아서 맡았다. 그래서 안전을 실시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이 정해서 고시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요. 실시해서 안전진단 결과서를 만듭니다. 안전진단 결과서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자기를 바로 보냈던 이방권자에게도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요청에 의해서 실시가 이루어졌다면 요청한 자에게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방권자는 그걸 받았다. 그러면 6번 정비계 이방권자는 이런 안전단 결과 그리고 지역 여건 도시획상 이 세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는 것. 자, 그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7번 이렇게 이방권자가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하기로 결정했다면 결정했던 그 해당 안전단 결과 보고서하고 결과 보고서하고 관련 서류를 이 이방권자 중에서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요 자기 상급자인
시장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 등은 서울은 특별시장, 욕대 광역시는 광역시한테 그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광역 자치단체장인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서는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가로 8번 시도사. 이 시도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만약 제출한 안전나결보고서를 받았다 그러면 이걸 한국건설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이게 정말 적정한지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한 결과 바로 정비계획 위반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소견서가 나오면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하급자인 시장수, 구청장한테 야 너네들이 결정했던 건을 취소해라 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서는 스스로 자기가 직접 취소할 수 있다는 것, 이 정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165페이지 보면 2번 조합원의 공동소유 토지 있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 민간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 토지 건축물은 조합소유 토지 건축물로 간주하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들어갑니다. 3번도 가볍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에 해당한다. 박스 안에 1번 분할, 2번 전환, 3번 분리소유, 4번 증가.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지분적액이요 분양받을 권리를 늘리는 행위인데요. 이런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또 시도사가 따로 정한 날, 이날을 기준하죠. 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게 된다는 것 꼭 알아시고. 그 다음에 4번.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재건축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자, 이네들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조합원이 될 수 없고 그네들은 매도 청구당하고 나가야 되죠. 또 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관에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물만 소유한 자도 역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매도 청구당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매도 청구를 보겠습니다. 4번, 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그 사업 시행 절차상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에서 종전 토지 건축물 가격을 감정평가법인 2명 이상이 들어와서 산수평에서 최종 가격을 결정하죠. 이런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에서 다시 한번 반대파에게 30인의 해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합인 시행자 측에서. 정말 반대할 것인가 아니면 찬성할 것인가 이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서 30인의 반대파에게 동의 여부를 해답할 것을 서면 촉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을 기다리냐? 2개월을 기다립니다. 2개월 동안 아무 응답이 없다 하면 완전히 반대한 걸로 간주하고요. 이제 매도 청구 절차에 들어가는데 2개월 지나고 나서 응답이 없으면 해답하지 않는 걸로 간주하고 바로 2개월 이내에 매도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 지분형 주택 나와있죠. 이 지분형 주택에서 알아둘 것은 지분주택은 일단 주거 전용면적, 한 세당 주거 전용면적 얼마 이하인 주택을 말하냐.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을 말한다. 이렇게 먼저 받으시고. 이 지분형 주택은 바로 그 정비 사업장 안에 없는 자들이 좀 적은 거, 적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공급받아서 주거안정을 도매하도록 하게 한 주택인데요. 이건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으로서 이 토지주택공사인 시행자하고 그 현지인 없는 자들, 좀 땅이 조그마한 걸 가지고 있다든가 나무 땅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공급하자는 주택이 이 주택입니다. 이 지분주택에서 알아보선 이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에 등일 때만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은 각 세당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인데 이런 시행자하고 이걸 공급받은 자 간에 공동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에 벌면서 시행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 정도를 받으시고요. 나머지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셔서
6-1번을 좀 받으십시오. 이것은 주택법 있는 것을 일로 끌고 왔는데요.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뜻이 그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한 자가 주택만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을 주고 바로 그 주택이 있는 밑바닥인 토지는 자기가 시행자 그대로 소유하게 되는 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하는데요. 이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바로 임대차, 토지 임대차 기간이 몇십 년 보장되냐? 40년 동안 보장된다. 그리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았던 주택 소유자 75% 이상임 40년 지날 때 바로 다시 연장을 좀 합시다라고 갱신 요구를 하면 40년 다시 연장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된다는 것. 이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택 소유자에게는 지상권이 설정력을 간주해서 사실상 막강한 그런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도록 보장이 된다는 것. 167페이지 동그라미 4번.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상속받은 자는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쭉쭉 내려가다 보면 7번과 8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차 관계는 토지 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 간의 임대차 계약에 따르지만 8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 이 법은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집합금으로 소유 관련 법률, 그래도 없으면 민법 순으로 적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6-3번. 이 재건축 임대주택이 아니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취득했던 자들, 거기서 원칙적으로 40년 동안 살 수 있죠. 그리고 또 갱신 들어가면 40년, 약 80년 동안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재건축을 할 수 있냐 없냐? 있다는 겁니다. 6-3번. 바로 재건축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정당사 없이 이 재건축 사업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것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 시 토지 등 수용사항이 나와 있죠. 가로 1번, 2번, 동그라미 1번, 2번, 가로 3번 넘어서 보면 공치법상 특례해서 동그라미 1, 2, 3 있죠. 자,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갈 때에 그 공치법에 따른 토지 등을 시행자가 강제 취득, 수용할 수 있고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한 장 넘어서 보면 남의 통과하고요. 아, 그 167페이지 하나만 가로 1번에서 정비사업 중 무슨 사업은 천재지변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만 수용을 인정하느냐?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평시에는 수용을 인정하지 않고요. 법에서 천재지변 같은 긴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만 재건축 사업에 따른 수용을 인정한다. 그래 재건축 사업은 평시에는 반대파에게 매도 청구해서 내보내도록 법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수용은 안 되고 매도 청구로 대응하면 돼요. 자, 그래 매도 청구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인정을 하죠. 168페이지 가로 3번을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로 3번을 보시면 공치법에 대한 특례, 이 수용을 한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업에 따른 수용을 한다. 사용한다. 강제 사용, 강제 수용한다. 그때는 법들이 하는데 그때 적용하기 위한 법이 공치법이라고 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그래서 이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 사용을 할 때도 공치법을 준용해서 합니다. 근데 공치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이 법에서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정비법에서. 그런 특별한 규정은 우선 적용하고 정비법의 내용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일반법인 수용에 따른 일반법이 공치법인데 공치를 갖다 준용해서 처리하면 되죠. 이 법에 따른 정비법에 따른 사업 시행 결정상 사업 시행 인가고시에 있었다.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면 시행자로서 자기가 사업 시행에서 작성해서 자기가 인가 안 받고 자기한테 그냥 작성해서 고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시행에서 작성 고시 또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고시 이런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때 정비 사업 시행에게 수용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공직법상 공익사업 시행에게 수용권을 주는 사업 인정 및 고시 이거
있는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정비법상 사합심과 고시가 있으면 공시법상 사합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거 간주가 된다는 거. 그리고 수행에 따른 보상 문제, 협의가 우선인데 협의가 이루려면 강제로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재결신청에 들어가죠. 재결신청은 공시법 사합인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하독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기준으로서 정비법은 사합시행 계획서를 정한 사합시행 기간 이내만 해주도록 하는 특례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시법은 수용에 따른 보상 관련해서 사전보상, 수용을 하게 되는 땅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보상하는 사전보상과 현금보상 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기준으로서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 들어가서 사업 끝나고 준공의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후에 보상에 드는 사업보상과 그리고 정비사업에 하여 탄생된 대지 건축물로 보상하는 현물보상을 특례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죠.